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절대 다수는 이 정도의 돈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억도 아니라 5천만원도 다수는 만져보지 못해요. 5천만원도. 네. 일단 1억이란 돈은 큰돈 맞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물론 1억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1억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뭐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다수 1억도 못 만져. 그러니까 1억이라는 단어 못 만진다. 1억을 못 모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해서 달성하는 건지.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건지 몰라요. 달성 못 하니까. 뭐 돈이 많은 분들이야 1억 만드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선 1억은 큰 돈 맞고 절대 다수 만질 수 없는 돈이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엔 더더 만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서민들이 지금 돈을 안 모으거든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타격받는 사람은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서민들이에요. 그냥 서민들은 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민들의 어떤 그런 경제관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쓰고 있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가진 사람보다 서민들 아니까? 가진 사람들은 1억 말고 10억 있겠죠.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 같아지면 대한민국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걱정해. 본인부터 나부터 걱정해야 돼. 나는 지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채무 같은 게 있냐 없냐, 나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하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웃기게 그런 거야. 뭐 댓글 보면 대한민국 망한다, 인구 소멸된다. 내가 봤을 때 자기부터 먼저 소멸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능력 좋은 사람 있냐고요. 이미 능력이 좋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자산 많이 키운 사람들은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오히려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없으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1억 이상의 자산을 키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런 댓글이나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 댓글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댓글을 많이 보는데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드러납니다. 돈이 없는 분들 댓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뭐 대한민국 이제 뭐 끝났다, 뭐 미래가 없다. 그런 분들 자기 미래가 없어요. 왜냐?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아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다 미래 없는 거지. 확실히 댓글 내용도 뭔가 좀 극단적인 게 많아요.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키운 분들은 그래도 난 대비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뭔가 좀 건실한 얘기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정서가 어두워요. 뭔가 좀 힘든 분이 많은 것 같아. 그분들 내가 봤을 때는 1억이란 돈이 없을 거야 아마 통장 잔고에. 물론 일반 사람이 1억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건 힘들어요. 오래 걸리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넉넉 잡아서 한 10년은 걸립니다. 10년은 걸려요. 빠르면 4, 5년에 달성할 수 있고. 근데 일반 사람이 4, 5년에 달성하려면 달에 200씩 모아야 돼요. 달에 200씩 모은 건 정말 힘들어요.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고 보통 못해도 한 대기업 다녀야 돼.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달에 200씩 넣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달에 80만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넣는 거.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야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1억이 없다는 건 그렇게 넣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뭐 돈을 모으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써버린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왜 힘들기라고 돈 모아요? 이 고생이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은 이런 원룸에 좁은 데 살고 있지만 언젠간 돈을 모아서 여기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지만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돈은 모이지 않는데 내 집 마련할 거라, 부자 될 거라 이런 얘기 백날 천나 해봐요.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게 있어야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좀 종잣돈을 만든 사람들은 그래도 마인드가 다른 거야. 지금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그래도 그동안 잘 버티고 자산을 그래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걸 믿고 조금만 나아가면 그래도 여기보단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그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쫓아서 사치인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당장도 버티기 힘들어. 물론 1억이란 돈은 내지만이 못해. 그래도 1억이란 돈 있으면 전세로 갈 수 있어. 뭐 지방 같은 게 살 수 있죠. 살 수 있고 반전세는 전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 전세로 가는 것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내가 매달 내는 그 월세 부담이 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 되고 싶은 생각보다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라도 어떻게든 좀 잘 쌓아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꾸 자기 월급 적다, 나 월급 적게 돈 못 모은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 뭐 열심히 살아봐야 얼마 안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모아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제대로 모은 적도 없으면서 맨날 핑계만 대고 그러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샌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왜 속담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근데 요즘에 티끌 모아 태산 얘기 안 하죠. 티끌을 모아봐도 티끌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돈을 오랫동안 안 모아서 그래. 잠깐 모으면 티끌이 맞아요. 잠깐 모으면. 몇 달 모으면 티끌이 맞아. 뭐 100만원 몇 달 모아봤자 뭐 내달 모아서 400이잖아. 티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 이상 해본 적 있냐고. 지금 보면 사람들이 끈기가 없고 추진력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단기적인 어떤 효과, 단기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유튜브도 그렇잖아. 유튜브도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여러분. 왜냐? 유튜브도 왜 사람들이 젊은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찐득하게 하고 젊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꼴랑 한두 달하고 구독자 안 올라가고 영상 만들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 돈 안 되네 접어야겠다. 누군 뭐 처음부터 쉬웠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뭔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찐득하게 하려고 뭔가 오랜 시간 이렇게 좀 버텨내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만 생각하는 거야. 순간순간만.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 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언제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핑계대면서 아 이렇게 해봤자 뭐 돈 얼마 안 된다, 아, 뭐하러 힘들게 사냐, 마음을 바꿔먹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 왜 태산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잠깐 쌓아서 태산 될 것 같으면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꾸준하게 습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잠깐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누구나 다 태산 이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멀리 안 보고 눈앞에 있는 건 쫓으려고 그래? 제가 왜 그런 비트코인과 비트 같은 거 안 좋아하냐면 그것도 보는 거야. 멀리 보는, 말로는 멀리 본다고 하지 나 멀리 본 사람 본 적이 없거든 이 투자 시장에서.
제가 비트코인 하신 분들을 막 이렇게 올인하신 분들 안 좋아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자체가 낙폭이 엄청 크단 말이야. 낙폭. 주식과 다르게. 파도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쭉 올라가지, 내려갈 때 롤코처럼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버틸 수 있을까? 말로는 뭐 계속할 거라 얘기하지만 말뿐인 건 내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럴 만한 멘탈 안 됩니다. 10%만 내려가도 안절부절 못하고 줄담배 피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수두 빽빽입니다. 그런 거 하드티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모피를 잡았으면 찐득하게 못해. 돈 모으는 거 특히. 뭐 제대로 안 해보고 당장 이제 몇 달 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티끌은 티끌이다, 그냥 중도 포기하잖아요. 찐득하게 본적 있냐고. 티끌 뭐 티끌 얘기하시는 분들, 뭔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뭔가 달성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성취당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잠깐 하다 그만두고 잠깐 하다 그만두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야. 할 거면 돈을 모을 거면 제대로 모으던가. 그러면 생각해봐. 저렇게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한 사람들이 앞으로 생각이 나아질까? 나아질까요?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티끌도 못 모으는데. 티끌도 없잖아. 아 생각해봐 여러분. 내 월급 관리조차도 못하는데 저런 사람이 나아지기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뭐 능력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물려받을 게 많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왜 자꾸 돈 모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르고 닳도록? 왜냐?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은 월급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월급 말고는 내가 뭐 부모님한테 뭐 지원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즉슨 이 월급조차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월급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밖에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이 내 월급 티끌인데 이거 모아서 뭐 하냐? 그럼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미 없는 삶, 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객관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많은 사람인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면 모르겠어.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뭐 하나 잘날 것도 없는 사람이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티끌 말고는 없거든. 근데 티끌도 안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제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버는 것마다도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자신 자산부터 걱정하세요. 본인 티끌부터 걱정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